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밥 하려고. 아. 잠시만, 내가 밥 맛있게 해줄게. 담당 PD와 함께 식사하려고 음식 준비를 하는 관기. 아, 김치찌개요? 이광기표 김치찌개 비법 하나. 육수는 쌀뜨물로 만든다. 저희 집에서는 쌀뜨물로 김치찌개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더 꿀죽하고 맛있어요. 잘 익은 김치를 썰어서 냄비에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으로 매실 원액을 넣는다. 매실. 아. 청하고 깔끔한 맛이 나겠지. 아. 텁텁한 맛을 없애주세요. 보글보글 이광기표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요리하다 말고 갑자기 설거지를? 내 삶의 노하우. 하면서 설거지를 다 미리미리 다 한다. 아. 무서워. 한참 쌓아놓고 해버리자. 그렇죠. 요리하는 시간에 요리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요리 중에도 깔끔한 주방. 웬만한 주부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밑반찬도 정갈하게 담아내고. 들어오세요. 네. 드디어 식사 준비 완료. 먼저 이광기 맛을 보고 매니저도 한 입 먹어보는데. 일단, 맛있어요? 일단 요리는 합격. 뭐 하시게요 이제? 아, 저요? 네. 빨래 좀 하려고. 스케줄이 없는 날 빨래도 직접 하는 광기. 아, 손빨래로? 네. 아니, 왜냐면은 네. 오늘 빨래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큰 빨래를 이런 거는 손빨래 해줘야 돼. 왜냐면은 누군데 작은 빨래 정도는 세탁기 돌리면 전기세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자세, 여유로운 손놀림, 진정한 살림 고수십니다. 이광기의 살림 팁. 자투리 비누는 양파망에 넣어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세탁기로 탈수만 하면 빨래 끝. 탈수가 끝난 옷은 구겨지지 않게 탈탈 털어 널어주고 빼먹지 않고 바닥 걸레질도 꼼꼼하게. 와, 기러기 아빠집 맞나요? 정말 깨끗하네요. 집 청소를 끝내고 외출하는 광기. 우리 집처럼 그렇게 앉아갖고 집선에 넣어 기를 해갖고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주면 삭삭 소리 나잖아. 그렇죠. 애들 잘 키우세요. 오늘도 기러기 아빠의 힘찬 하루가 시작됩니다.